Alpha. Alpha. 아 너무 웃겨. 너무 어색하네요. 아, 가슴 웃겨. 아 웃겨가지고. 아 여기는 제가 평소에 그냥 나들이로 자주 오는 장소인데요. 삽교 놀이동산 근처고요. 아 너무 추워요. 진짜 추워서 떨리네요. 오늘 원래 이렇게 추운 날이 아닐 텐데. 해가 예쁘다. 네, 예쁘네요. 데뷔를 3 정도 줬고 하이라이트를 3 정도 뺐고요. 페이드를 약간 좀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가 좀 났으면 좋겠어서 2 정도? 이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색감은 채도는 그래도 노을빛이 색감이 좀 강하게 표현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채도를 이 정도 올렸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고 또 그 여행지를 함께 소개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진작가 이완수라고 합니다. 오늘 찍을 장소는 일단 여기가 삽교 관광지 근처고요. 저기 멀리는 이제 놀이동산이 있고 여기는 그냥 바다인데 여기를 일출을 이제 찍으러 왔고요. 여기를 찍고 나서 저기 놀이동산으로 가서 대관람차를 찍을 예정입니다. 네, 사진 찍기도 좋고요. 네.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네. 녹색빛과 붉은색을 좀 섞어서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VV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다가 되게 지금 은은해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풍경이 좀 약간 흐릿흐릿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콘트라스트를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로도 좀 찍어주고. 근데 여기 좀 별론 같아요. 지금 아 지금 해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찍을 만큼 찍은 것 같고 사실 해가 뜨는 거를 보러 왔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피사체가 빛을 받는 상태를 찍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시간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요 바디가 알파 7 M4를 사용하고 있고요. 렌즈는 2470G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산책을 하거나 특별하게 막 뽑아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2470 하나 끼워가지고 편하게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가 원래 제가 처음 왔을 때가 작년이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이제 저녁 되면은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모내기 하기 전에 오면은 반영이랑 같이 걸어서 찍을 수 있어서 딱 예쁘고 좋을 때예요. 제일. 아, 반영은 이미 생각하시고 오신 거예요? 반영은 네, 여기 지금 물 모내기 하기 전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룩을 다양하게 좀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뉴트럴이랑 비비드, IN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비비드가 제일 예쁘긴 하네요. 색깔이 살아있고 또 약간 대비가 세가지고 IN은 좀 더 약간 안부가 살아나고 편안한 사진이 되긴 하는데 대신에 이 필름 룩은 다 색감이 빠지거든요. 감성을 필름 감성을 좋아하시면은 IN이나 필름 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NT 룩을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색감은 되게 부드럽고 그런데 대관람차의 색상이랑 요 하늘의 색이 잘 어우러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굳이 쓰라고 하면은 BBD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VV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오, 조심하세요. 아, 괜찮아요. 이거를 걸어서 찍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는 여기를 로드뷰를 우연히 검색해서 뒤져보다가 밭이랑 대관람차랑 보여가지고 네이버 지도나 뭐 구글맵이나 이런 거 로드뷰로 찍다 보면은 예쁜 곳이 가끔씩 있어요. 저기로 가서 망원으로 한번 찍을게요. 망원으로 어떤 거 찍으시는데요? 망원으로는 이제 저 대관람차에서 저 타는 부분, 저 부분이랑 저 아래랑 좀 걸쳐서 찍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거는 망원이다, 이거는 관각이다, 이렇게 감이 와서. 아침 드셨어요? 엄청 지금 진짜 너무 배고파요. 진짜 아침에 일어난 걸 제가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고 왔어야 되는데 또 오늘도 늦을까봐. 아침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아, 소리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70-200으로 당겨서 찍으면은 이제 이런 느낌. 평화롭죠. 이런 약간 평화로운 느낌 되게 좋아요. 사람 없고 좀 목가적인, 이제 혼자 다닐 때 이렇게 만끽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연출 안 해도 돼요? 저 여기 앉아가지고 막 사진 고르고 있고 막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사진은 일단 충분한 것 같습니다. 구도가 정해져 있어서 제 머릿속에는, 네, 그거 어차피 한 장이면 충분해서. 짧고 굵게. 네, 왜냐면 이게 움직이는 풍경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저기 아까 처음에 찍었던 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형 원래 주로 그래요? 생각한 곳이 제일 예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크레이트룩이 저건 생겼을 때 되게 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전까지는 이 내장으로 그냥 보정을 하는 게 엄청 단순하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세하게 설정을 건들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크레이트룩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크레이트룩으로 다 찍고 후보정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로 찍고 JPG로 보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베스트는 어떤 룩이었어요? 여기서 베스트는 SH룩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여기 하늘에 하늘색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SH룩을 썼을 때 이 파셀 톤이 되게 잘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깔끔하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찍는 거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혹시 어디세요? 다음 장소는 아마 그 샤사 데이지가 펴있는 꽃밭일 것 같은데 당진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가보려고. 거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오늘은 좀 모든 게 받쳐진 거네요, 그럼 날씨부터? 네, 오늘은 딱 여행하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날씨. 네, 조금 추운 거 빼고 진짜 죽은 거 빼고.